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사는 바타르 씨하고 지금 서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오늘이 2월 19일이죠? 네. 2월 19일인데 아침 기온이 25도, 영하 25도 정도였는데 지금 12시 가까이 됐는데 영하 12도 정도입니다. 영하 12도면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별로 추위가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추위가 느껴지질 않고 따뜻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참 몽골의 그 온도, 그 기온은 참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우선 바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바타르 씨한테 몽골의 날씨 또 한국에서도 좀 계셔봤으니까 한국의 날씨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영하 12도인데 따뜻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봄날 같이. 예, 이제 봄도 다가왔고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한 편이 있고, 아, 또 한국의 12도는 찬 바람이 불고, 또 바다가 있고, 뭐 약간 축축한 날씨라서 한국 12도면 엄청 춥고요. 습도가 네, 높죠. 습도가 높아서. 아, 근데 몽골은 습도가 없고, 영하 12도라면 아주 따뜻한 날씨고, 또 이제 건조해서 아마 한국보다 더 따뜻하다. 그렇죠.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고 지금. 추위가 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침에 뭐 영하 25도 때는 저 해뜨기 전에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은 뭐 봄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이제 그 말떼들이 보이잖아요. 말떼들이 지금 그 눈밭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찾고 있죠. 먹을 것을 돌로. 어떻게 찾죠? 발로 차서 먹을 것을, 유일하게 말만 이제 발로 차서 먹을 것을 찾는 동물이라 이제 초원에서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식을 먹는 거죠. 어제 양들도 앞발로 그 먹이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고 양, 염소 뭐이 종류가 발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는 것 같고 손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손은 안 갔습니다. 손은 눈 위에 나와 있는 불만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손은 그냥 방목해서 그냥 겨울 내내 키우기는 좀 어렵겠군요. 어렵죠. 손은 특별히 따로 사료나 건초 같은 거 먹이로 줘야 하고, 줘야 됩니다. 그전에 소를 좀 많이 키워봤다고 그랬죠. 네. 그거 어땠어요?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 이제 저 먹이가 나와 있는 곳으로 소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정도 되면 소를 찾으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소들이 이제 집에 오기 싫고, 또 올라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소를 몰아와서 집에서 사료 주고, 건초도 주고, 먹을 걸 많이 줘야 소가 집에 찾아옵니다. 그 말은 집에서 건초 안 주나요? 말은 아주 어려울 때만 주고요. 거의 이번 올해 같은 겨울에는 말에는 뭐 건초 안 줘도 됩니다. 자기가 찾아 먹는다 이거죠. 네. 올해는 이제 눈이 꽤 많이 보이는데 작년까지 안 그랬다면 네. 요새 몇 년? 네. 어땠습니까? 요새 한 최근 3년, 5년 내로는 제일 많이 왔죠, 눈이. 좋죠. 눈이 와야 이제 동물들도 좋고, 눈이 안 오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요?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이제 발바닥이 다 닳아버려요. 그 최근에 눈이 안 왔다는 것도 뭐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또 눈이 안 오는 또 몽골 겨울도 있군요. 네. 예. 하여튼 저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